오늘 좀 어떤 심정으로 준비를 해봤을까요? 마음이 찬찬하죠. 네. 네, 네. 마음이 찬찬합니다. 아무튼 충실하게 그냥 네, 그 답도 잘하고 네, 그러겠습니다.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소망됐으면 하시는지요? 오늘 뭐 이제 재판 과정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저희의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설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번에 책임지겠다고 하셨다는 것이 그대로 좀 예, 뭐 맞습니다. 뭐 많은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님들께서 같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발동권 지금 해가지고 지금 경찰도 왔잖아요. 강제로라도 좀 나갈 수 있도록 시도하시는 네, 오늘 같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 맞아요. 동의합니다. 아유, 맞는 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말하고. 아유, 부장님까지 아유, 이러시면 어떡하냐고. 부장은 동성은 없어. 해야 돼. 아니,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, 진짜. 잠깐만. 부회장님은 무리하지 말자고요. 아이고, 또 그런다, 또. 아니, 무리하지 말자고요. 어차피 그래요. 이제 나가요. 부회장님 보니까 발라보시네. 어차피 되는 걸 갖다 무리해서.